자, 오늘의 테마 공개를 해볼게요. 함께 보시죠. 뾰로롱. 아, 그렇죠. 또 CG도 더 멋있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희토류입니다. 오늘 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테마여서 역시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희토류 결국에는 중국에서 무기를 꺼내 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에서도 살짝 이게 묻어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로봇이나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해서 많이 시장이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희토류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관심 갖게 되는 그런 오늘 금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요 다시 한번 희토류에 대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자석에 대한 제조 기술을 어떻게 됐죠? 수출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이제 희토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희토류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외에도 뭐 풍력 발전기나 로봇 그밖에 이제 에어컨 등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모터 자석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력들이 전 세계에 80에서 90% 이상 지금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대략적으로 한 88%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토류에 대한 이러한 대체 소재로 해서 바로 유니온에서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유니온이 그 다음에 유니온 이제 다음 말씀드린 머트리얼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니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션 기법이나 이런 내용들에서 아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션 기법, 에너지가 채워진 그러한 상황에서 휘토류, 사실 2차 전지나 그 밖에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휘토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출 금지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대체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대체 모멘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출 금지가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강한 이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연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럼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봉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미 지난해 시가까지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까지 많은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P1, 뭐 P2, P3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러한 지금 IRA에 대한 세부 지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노이즈가 살짝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러한 이제 약간의 패권에 지금 약간의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저는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좀 늘려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연시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지만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7,500원 부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5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이자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니온에 대해서 저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7,500원 부근에서 호가를 보고요.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바로 대체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데요. 예, 보시게 되면 이제 2월 달에 상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지금 증가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바로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어떻죠? 에너지가 좀 더 채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좀 더 깊은 조정을 줬을 때 공략을 하셨으면 만약에 유니온 머티리얼에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어떻죠? 대장주가 계속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유니온이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차후에는 다시 한번 유니온 머트리얼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봉이나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대장주가 바뀌는 이러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마 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언 머티리얼은 아직 유니언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8%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시가 대비해서 약보합을 그리고 있어서 약 한 2%,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티플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요, 바로 티타늄, 니켈, 그 밖에 휘토류, 이러한 희귀 소재를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핵심 소재인 바로 스테인리스 핵심 밸브를 이제 상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가 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스윙으로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도 괜히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휘토류 관련으로 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뽑아오긴 했지만 휘토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희귀 소재로 해서 니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오히려 티플렉스가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포션 기법이나 이런 관점으로 하시게 되면 저는 일단 4,000원 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테마 희토류 살펴봤고요. 유니온 7,500원 선에서 좀 보면서 접근을 하면 괜찮겠다는 말씀. 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유니온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 건 티플렉스, 역시나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 4,000원 선이 좀 의미 있는 가격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현우 테마술사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고요. 아래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비밀번호 1123 적고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강의 앞서서 테마부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급등 테마도 확인해볼게요. 자, 마술사님 보여주세요. 어떤 테마인가요? 뾰로롱. 아, 니켈. 오, 우리가 그래도 거의 리튬 위주로 봤었는데 니켈도 네, 좋게 보시나 봐요? 예,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순환매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라는 이러한 기업이요. 이제 필리핀에 자회사 격으로 두고 있는 이러한 제이스코 PH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인에 대략적으로 지분을 95%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니켈 광산으로 해서 니켈 관련주로 해서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니켈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는 바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제이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시가가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죠? 지금 현재 2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가가 깨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가가요, 금일 기준 저가가 무려 약 한 10%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는 긴 윗꼬리에 이러한 망치형, 이러한 성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캔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좀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 상승을 했을 때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끼라는 거에 뭐죠? 바로 과거의 이력들을 참고를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늘려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가 좀 더 늘려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상승이 나왔다가 5,400원에서요. 반등 한 번 없이 급락이 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좀 세력주에서도 조금 어려운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이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과거의 내용들을 봤을 때 끼가 좀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이스코 홀딩스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비중을 굉장히 낮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략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리튬, 니켈,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테마군이기 때문에 방금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시고 저는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STX입니다. 차라리 제이스코 홀딩스보다는요, STX를 이제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이런 내용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IRA 이러한 이제 세부 지침에 대한 이제 감축법이 이제 발표가 되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IRA 수혜주들이 계속 후발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이미 중국산 광물을 재가공을 해서요, 지금 판매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되지만, 2005년, 6년, 2028년까지 계속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죠?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지금 벌써부터 이러한 STX가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 다시 말해서 중국산의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벌써부터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STX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이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이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지금 위미 있는 이러한 구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STX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니켈 관심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STX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떻죠? 바로 지금 에너지가 좀 채워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느껴지고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니켈도 있지만 바로 52주 신고가가 지금 관심을 잃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마 시장에서 STX를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STX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리튬보다는 니켈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적인 자리 제가 7,000원 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도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P1 자리이기 때문에 P1과 P2의 약간 경계선인데 그 아직까지는 P1 자리이기 때문에 7,000원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